당황스럽네. 아니 나한테 아니야 안 떴어. 저 여기도 안 떴어. 여기도 안 떴어. 들어왔습니다. 오, 됐다. 안녕하십니까. 안녕. 우와. 안녕하세요. 와우. 오빠. 아, 안녕. 와. 우와. 와우. 아, 쟤는 약간 댓글 멈춰 있는데. 그러니까. 얘들아. 우와. 앙.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하이. 여기 사람들 진짜 오랜만이다. 딱 1분 정도 되면 전 기다려 인사드릴게요. 좋아. 네. 여러분들 저녁 맛있게 드셨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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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셨어요. 타임이지. 지금 몇 시야? 드시고 계시죠? 어, 뭐야? 저거 뭐야? 저거 처음 봤어. 뭔데? 이거 뭐예요? 뭔가 이모티콘. 우와. 뭐야? 이모티콘 생긴 거예요? 몰라. 나 처음 보는데. 나 처음 보는데? 1년 동안 브이앱 하면서 본 적이 없는데. 저렇게 얘기하면 모아분들이 몇 개 더 올려주세요. 맞아요. 곧 올라올 거예요. 모으라고 설명해 주실 거예요. 네, 1분이 되었습니다. 네. 아, 네. 그럼 인사 먼저 할까요? 좋아요. 인사드리겠습니다. 원, 드림! 안녕하세요. 투모로우바이 투게더입니다. 네, 제가 오늘 또 이제 4주간의 활동을 네. 마무리했죠. 그렇죠. 다들 어떠신가요? 늘 그랬듯이 약간 시험섭섭한 것 같아요. 그렇죠. 이번에 특히나 더 모아분들 뵙지를 못했으니까. 근데 뭔가 시험섭섭인데 좀 섭섭했다고 모아분들 보지 못해요. 그렇죠. 맞아요. 이게 정말 섭섭했고 복잡한 감정인 것 같아요. 문장으로는 감이 표현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묘한 맞아요. 그러면 저희가 이제 더 많이 활동할 거고 앨범 하나가 끝난 건데도 되게 기분이 이상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수고했다고. 아, 고생하셨습니다. 모아분들도 멀리서 응원해줘서 너무 고마워요. 맞아요. 네, 감사합니다. 멀리서도 너무 많이 잘 봐주시고 모니터링도 잘 해주시고 네, 응원을 많이 해주셔서 너무 행복했어요, 진짜. 그럼 활동하면서 뭐 기억에 남는 음악 방송 있었나요? 4주 동안 저 했잖아요. 2주 타이틀 2주 속도. 네, 그렇죠. 기억에 남는 음악 방송이요? 네. 기억에 남는다. 오늘은 막방이라서 뭔가 되게 많이 했잖아요. 오늘은 그쵸. 기억날 거. 저도 오늘 기억나요. 맞아요. 연준이 형. 형 오늘 기억 안 나면 어떡해. 네. 연준이 형 막 장갑 꼈잖아요. 맞아요. 장갑 꼈고. 동물 장갑. 오늘 기억나고. 또 저는 이제 동물원을 빠져나온 퓨마 첫 방송하는데 근데 1카운트 다음에 아 맞아요. 그것도 기억나요. 그 아. 다른 의미로 기억에 남죠. 되게 좋았어. 그때 우리 다들 땀 벌거벌리면서 난 생 처음으로 그렇게 땀 많이 나는 적은 그날이 처음이야. 근데 인생 오는데 힘이 하나도 안 들어갔어. 오 맞았어요. 네. 안무가 힘든 건 진짜 치고 굉장히 네, 여러 번 네. 추기도 하고 옷도 되게 덥고 와우 와우. 네 좀 그날이 가장 기억에 아 진짜 땀 많이 나서 맞아요. 이번 활동은 다 그랬던 거 같아요. 네, 약간 투마 특징이 대부분 좀 땀이 많아요. 가죽 이런 거라 가죽. 이번에 다 예뻤어요? 와, 나 저번 주 느낌 하는데 뭔지 잘 모르겠지. 아, 나도 기억난다. 나도 기억난다. 왜? 그 막 풀가족 이상. 그 거의 페이지 같은 거. 맞아요. 그 이상. 네. 그날이 저 진짜 최고로 나왔어요. 그리고 저희가 인기가을을 항상 첫 방송 이렇게 가면은 항상 거의 뮤직비디오급으로 만들어주셔가지고 네, 좋은 퀄리티로. 네, 진짜요. 그것도 항상 인기가는 항상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너무 잘해주세요. 진짜. 맞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네, 오늘도 너무 고생 많았다고 해주시고. 네. 맞아요. 올 때마다 너무 기분이 좋아지는 것 같아요. 인기가 진짜. 맞아요. 잠시만 저희. 근데 안 해도 되지 않을까요? 안 해도 뭐 상관없는데. 했어요. 근데 알았어요. 안타깝게도 했네요. 아 알고 있었죠. 뭐야? 무슨 소리야? 네 이번 활동 때는 희소곡도 그렇고 탈시도 그렇고 정말 앞뒤로 브리드도 나왔고 너무 구비잔치였지. 구비잔치 무섭고 뜨겁고 더웠어요. 화려한 조명 타이틀도 너무 피마도 나오고 맞아요. 너무 더워. 겨울에 이걸 했으면 정말 따뜻했을 텐데. 근데 저는 그런 무대 이렇게 연출이나 그런 거 되게 마음에 들었어요. 네. 어, 이번에 다 먹었어. 네. 다 멋있게 저는 진짜 다 먹었어. 깜짝이야. 애벌레 애벌레 잡아주고 애벌레가 있어. 뭐 궁금한 거 네. 있으시면 질문하시면 저희가 얘기 드릴게요. 1000만 하트 여러분. 와 벌써? 몇 분 됐는데? 5분이요. 오 5분 됐는데 1000만 하트 짱이다. 키친 5분. 빨리
까 죄송해요. 아 이런 걸. 괜찮아, 발전했어. 너무 재밌어. 발전했어. 네, 좋아, 좋아. 이거 댓글 태현이가 읽어주세요. 네, 안경 아래 온정 재미주셨고요. 누구요? 아, 태현이 안경 끼면. 이런 거 알죠? 이런 안경 끼면은 이렇게 알이 이렇게 있잖아요. 네. 그럼 이제 눈이 이렇게 가렸거나 하면 이렇게 끼면. 맞아, 이렇게 넣어서 끼는 이렇게가 아니라, 이렇게. 맞아요. 그렇습니다. 아, 네. 처음 대충 예상은 하고 계셨는데, 퓨마 나올까 안 나올까 했는데 딱 뮤직비디오 티저 났으면 너무 깜짝 놀랐다고. 저희도 되게 기대 많이 하고 있었어요. 맞아요. 놀랄 여러분들을 네. 생각하면서 저희가 그 퓨마 뮤직비디오를 미리 봤었는데 너무 이쁘게 나와서 저희 기대하고 있었어요. 내면 아마 모아분들이 대충 나올 건 알고 계셨을 맞아, 것 같은데 맞아. 이렇게 나올 줄은 모르셨던 것 같아요. 네. 그 우리 저번에 VF 할 때 프리뷰만 나왔었나? 그때 누가 그 얘기 안 했어요? 퓨마 노래 나오고 있을 때 와 춤출 뻔했다 약간 이런 누가 원지를 던졌어갖고 이형이구나? 아, 조형이구나? 심지어 이랬어 나가 하다가 그리고 근데 이게 조용히 솔직히 이게 인정하는 게 노래가 나오면은 네, 몸이 약간 저절로 춤이 맞아요, 하고 맞아요. 저 그때 한번 단자동이야 한번 쳤었어요 춤출 뻔했다는 샴푸 요정이었어 아 샴푸 요정이에요? 근데 그것도 되게 스포 엄청 그거였었어요 저희 야외에서 V앱 1시간 동안 한 적 있었잖아요 언제요? 그 형 운날이요 아아 그렇게 말해요 근데 이거 있잖아 그때 그때 다 같이 피마 한 소절 부르고 있는데 추진경이 나의 먹을 노래 뚜두두 제가 이 제스처를 해가지고 수화할 뻔했어 니랑 나랑 같이 했는데 같이 뚜두두 하다 아 맞다 뚜두두 다급해서 뚜두두두두두두두 하면서 우리 둘이 같이 했는데 연준이 반대편에서 눈치 줬어 하지 말라고 안돼 안돼 하면서 뚜두두두 기억난다 아또 찰지잖아 맞아요 그래서 손이 저절로 올라왔어 네. 아 이건 약간 라인이 있네요 꿈의 장이 마지막이라는 이건 아니에요 꿈이라고 해주세요 꿈의 장이 마지막이라는 이건 아니에요 네. 꿈이라고 해주세요, 해주세요. 아 네네네네. 아 그래요? 네 꿈의장 마지막입니다. 이터니티까지 다들 너무 다 알고 있는 거 아니에요? 다 알고 있어요, 다 알고 있어. 난 몰랐어. 저도 몰랐어요. 아, 근데 저도 자세하게는 몰랐는데. 뭐 아니 이게 뭐 어떻게 모아분들이 저희보다 다 잘 알죠? 뭐라고 막 마지막으로 단정짓기도 뭐 사실. 그 어떻게 나중에 뭐 어떻게 할지 모르는 거예요. 저희의 거니까. 저희의 네. 이야기는 계속 될 거니까. 전 잘 몰라요. 그래요? 그렇구나.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네. 아 너무 여기 덥다. 그죠? 나도 그 생각하고 있어 지금 오늘 어. 잘했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간절히 바라면 틀어질 거예요 틀어져라! 어! 대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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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시 간절히 바라면 모든 게 이뤄집니다 모아분들의 소원 열심히 비세요 아 연준이 오늘 막방 퍼포먼스 너무 재밌게 잘 봤다 아! 아 근데 아까 너무 당황스러웠어 그 비하인드 있나요? 아 아까 제가 리허설 때 잘했는데 아까 그 본방할 때는 이게 시간이 되게 차이 많았어서 다행이지 제가 꺼냈는데 장난 하나만 꺼낸 거예요 그래갖고 하나 막 주섬주섬 해갖고 거의 아터즈 때 다 끼고 그 다음에 아슬아슬 아슬아슬 했는데 저 깜짝 놀랐어요 보면 와 잠깐만 실수하겠다 실수하겠다 이러고 아니야 침착해야 돼 침착해야 돼 이러고 그냥 그 잠깐 사이에 뭔가 생각을 다 했죠 지푸르네요 오늘 성공적인 막방이었네요 진짜 그쵸 아 우리 휴님 휴님씨 아, 아 이거 뭐지? 한 보여주세요 아 이거 너무 귀여웠어요 한 보여주세요 아 그 마술공 성공했으면 대박이야 아 딴 거 생각하고 있었나? 휴님 지적씨야 우리는 그 생각 안 하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아예 그건 예전 일이잖아 기억도 잘 안 나 아 근데 그게 막방이 아니고 그 다음날인 다 다음날이 인기가요가 막방이기 때문에 그때 우리 뭐였지? 그때 아니, 그거 우리 팬마이드는 거 우리 이거 아니야 우리 모아 만들었어 모아 만들었어 아 맞아 모아츠에서 내가 아 맞아 맞아 이걸로 모아 너 무슨 팬마를 들었어? 너 근데 어디 무대 갔다 너 어디 갔다 어디에 갔다 그랬었나? 네? 원래는 팬마이드 그랬었는데 그게 바뀌었구나 맞아 모아츠 죄송 예전 일에 기억도 안 나네 죄송 맞아 그냥 그거 한번 보여주면 안 돼 오늘 하트 하트요? 어 뭐였더라? 아 이런 거 있어. 뿅! 아 맞아요. 공 따따따. 후! 아 근데 이거 직전까지 진지하게 나왔단 말이야. 되게 멋있게. 야 이렇게 나오잖아. 진지하게 이렇게 하다. 진지하게 나와서 갑자기 박히는 공격이었어. 아 진짜 너무 그렇습니다. 귀여워. 리허설 때도 진짜 귀여웠는데 깜짝 놀랐잖아 귀여워. 우리 캐나다 막방 때 뭐였지?
저희 하트 요정 당근 주세요. 하트 요정 당근 주세요. 그거 뮤직뱅크 하잖아. 그거 머리띠 아니야? 뮤직뱅크 하지 않았어요? 왕관 쓰지 않았어요? 왕관? 그거는 인기가 좀 그거는 어느 날 머리 어느 날 머리 와 우리 진짜 많이 했다. 캐넨도 인기가 였던 뭐였죠 이거? 뭐였지? 당근 주세요. 아니 그럼 뮤직뱅크였잖아. 아 뭐지? 아니 아니다 그 머리띠 쓰지 않았어요? 아형 제가 인기가 그럼 안 나간다고 그때 아니 그게 우리 아니 그때 급하게 하고 급하게 산악한 거 우리가 그거 하러 왔었어. 광주콘 때문에 아~ 그래서 아마 아, 그 뮤직뱅크가 막방이 맞아요 맞아요 맞아. 그렇네 아, 당근 주세요 세상에 그리고 엠카에서 머리 띠었네 도베르 맞아요 네 맞아요 맞아요 아, 그거 이제라서 말하지만 그거 좀 부끄러웠어요 진짜로 저는 진짜 쇼크 먹은 게 그 엠카 막방 착장을 캐릭터 입으면서 아 우리도 이렇게 멋있는 옷 입구나 아, 진짜 착장 했는데 갑자기 하나가 더 있다는 거예요 야 저는 근데 킹스맨 컨셉 되게 좋았어요 그때. 아 킹스맨 멋있었어. 네. 킹스맨도 멋있었어요. 킹스맨 멋있었어. 상반기 됐어. 맞아요 상반기 됐어. 또 있잖아요 이번에도. 그죠 맞아 이번에도 상반기 됐어요. 뭐 그렇습니다. 네. 다른 질문 없을까요? 읽고 있습니다. 네. 어 내일 투도 기대할게요. 아 맞다 내일부터 투도 나온다면서요. 저저저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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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뭐 잘못 말은 들었어 잠깐 나갔다 왔어요 이게 어 왜요 비에 등기에 접어들면은 투투가 나고 나와요 그 이번에 뭐 나와요 내일 나오는 게 내일이 그거였어요 제가 이렇게 그 요리하는 것 같은 장면 우리 요리하는 거 나오는 거야 어 그래도 하는 게 너무 많아갖고 그 우리 부엌에서 요리하는 그거 말하는 건가 그거는 나중에 내일 나오면 보실 거예요. 그때 뭐 저희 다양한 거 있으니까 투도 잘 저는 나오고 나면 안 하죠 네 좋습니다 많이 찍어가지고 제가 맞아 예고가 끝났는데 이게 스포라고 예고가 끝났는데 스포를 아 다른 네 거. 다른 질문 읽어보겠습니다 뚜두두두 얘들아 벽에 이번 앨범 걸렸어? 어 자, 빨리 보여드릴 빨리 걸렸어 빨리 보여드렸어 예 저 다른 것도 봤어. 네. 멋있어. 붙여주세요. 이게 잘 걸어주세요. 이제. 글루건 같이 생긴 걸로 봤고. 맞아요. 네. 바로 붙여드렸어. 예. 다음 다른 질문 없나요? 다음에 해보고 싶은 컨셉인가요? 청량한 분위기 다시 해보고 싶지 않아? 브로에 같은 거. 어, 좀 많이 박정노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많이 그리워하는군요. 근데 안 될 건 없죠. 네. 맞아요. 저는 청량 지금 말씀하셨는데 저는 청량 약간 밝은 분위기로 다시 해보고 싶어요 왜냐면 저희가 어머 어느 날 머리에서 뿔이 자랐다로 이제 밝은 거 보여준 다음에 그 위로 막 이제 계속 막 구하다보니 청량 막 유즈 새끼가 불타버린 밤 퓨마 이렇게 막 좀 어두운 걸 연달아서 보여드렸으니까 아무래도 좀 좋잖아요 저는 런어웨이 같은 연어회가 뭐야? 런어웨이 연어회가 뭐야? 연어회 런어웨이 같은 거 먹고 싶은 거 말고요? 연어회가 들었어요 아, 그런 거 한 그런 느낌의 그 퍼포먼스를 한 번 더 해보고 싶어요 그런 느낌이 뭐예요? 뭐라고 해야 되지? 뭔가 그런 느낌 귀여워 귀여워 알아요 알아요 아, 무슨 느낌이라고 해야 되지? 뭔가 뭐라고 해야 되지? 멋있는 거? 아, 그렇구나. 멋있는데 그 멋있는 건 아니고 뭐라고 해야 되지? 무슨 끼를 먹으면 멋있는 거? 그런 것도 아닌데 오케이, 그런 거 생각하는 뭔가 있어요 약간 약간 학교 컨셉? 학교 컨셉이 아닌데 아니야. 네, 네. 죄송해요 제가 생각해보고 생각해보겠어 좋습니다 나 아까 좋은 거 봤는데 아 연말 무대 때 퓨마 네. 하면 좋겠다고 어, 아. 여러분 근데 있잖아요 시상식 때요? 시상식에 퓨마 약간 좀 안 어울리지 않을까요 여러분? 아 물론 그건 저희가 정한 건 아니지만 안 어울릴 거 같은데 너무 잘 어울릴 것 같은데 그리고 그 약간 좀 다들 양복 입고 좀 약간 정중한 자리에서 막 바닥 기어다니고 이런 좀 우리 뭐 이미 누웠는데 근데 수빈이 형 퓨마를 만약에 안 하면 드라마를 할 수 있어 퓨마가 나올 수 있어? 물론 힘들긴 하겠지만 퓨마 있으면 시상식 뭔가 막 만약에 맞아. 퓨마 해 막 댄스 브레이크 막 해 막 한다 쳐 진짜 멋있을 것 같아요 퓨마 리믹스를 하고 그리고 뭐 베이스 소스 퓨마 이렇게 나 진짜 데리고 와서 풀어 큰일 나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면 안 되겠지 그럼 올해 시상식 끝나요 네 퓨마 퓨마 멋있죠 멋있는데 모든 제 퓨마에 막 댄스 브레이크 넣으면 진짜 멋있을 것 같긴 해요 네. 하지만 네. 저는 타이틀이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근데 타이틀이
사랑도 할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그러게요.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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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 수 있었지. 이번 활동에서 가장 행복했던 추억은? 와, 아주 생생적인 질문 감사합니다. 연진이 최고님. 오! 레벨 7이셔. 오! 이게 레벨 최대가 됐지? 몰라요. 우리도 6이었어, 내가 방금 봤을 때. 오, 그러니까 레벨. 우리가 아니라 와, 제가 모니터링 하는 것도 6이었어. 레벨이 써있구나. 아, 써져 있었어? 오, 7, 7, 이거 6. 좋아요 많이 들어도 꽤 많이 되나 봐요. 대부분 5에 7이네요. 와, 대박이다. 7이면 높으신 거 아니야? 맞아요. 높은 거. 저는 가장 행복한 순간이 형은 언제 가장 행복했어요? 저는 가장 행복한 순간이 형은 가장 행복했어요. 이번 활동하면서요? 네네. 저는 이제 모아분들과 오랜만에 팬사인을 한창 통화하고 팬사인을 만나는 게 되게 좋았어요. 진짜 신선했어. 진짜 신선하면서도 되게 반가웠어요. 물론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 온라인으로라도 이렇게 볼 수 있어서 너무 좋았어요. 맞아요. 다 포함해 저도 팬분들과 모아분들. 사실 무대는 재밌었는데 계속 모아분들 없으니까 계속 조금 뭔가 허전하잖아요.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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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리가 안 들리니까 뭔가 메꿔지지 않는 그런 게 있었어요. 1위 했을 때도 좋았어요. 아, 그때 좋았다. 아, 그때 좋았다. 그때 좋았어요. 짜릿했어요. 늘 새로워요. 맞지? 많이 새로워요. 저는 또 생각나는 게 컴백쇼 딱 방영됐을 때. 아, 컴백쇼. 맞아, 맞아. 그리고 진이 딱 아, 했을 때 깜짝 놀랐어. 진짜 놀랐어요. 그때 진짜 심장이 뛰었다, 진짜로. 저희가 그때 주간에 녹화 중이었거든요. 아, 맞아요, 맞아요. 그래가지고 저 그때 브이라이브 했었잖아요. 네. 그때 이제 보고 깜짝 놀랐었죠. 맞아요. 저희가 직접 본 게 아니고 전에 들었거든요. 근데 성적이 엄청 좋다고 해주셔서 들었는데 못 믿고 있다가 딱 저희 분들 들어가고 나서 진짜 뭐 깜짝 놀랐어요. 제가 녹화하고 중간에 쉬는 시간이 나왔는데 저희 스태프분들 이러고 계신 거예요. 왜요? 왜요? 이랬는데 대박. 다 우리 모아분들 덕분이. 맞아요. 진짜 감사합니다. 진짜 이게 되게 값진 경험이에요. 진짜요. 5위 차트 5위 한다는 거예요, 진짜. 제가 뭔가 심장이 막 뛰었다고 얘기를 했는데 하트하트님께서 태연아 심장은 원래 뛰고 있어라고 되게 저 같은 느낌. 아, 야, 야, 맞는 말이죠. 맞는 말이. 체리 말이 단 하나도 없어요. 지금 내가 말한 거 같아서 이거 한번 읽었어요. 남 얘기 같지 않네. 맞는 말입니다. 모아딩들 수고했어요. 휴마 무비 찍었을 때 제일 뭐 힘들었거나 오래 걸렸던 씬 있어요? 휴마 찍을 때 휴마 되게 순조로워요. 원래 근데 군무 씬은 그냥 원래 오래 걸리고 모래도 하니까 조금 힘들지 않았어요 저는? 아 모래 모래 그 군무 씬 좀 어려웠어. 동굴 그건 괜찮았고 모래가 뭐지? 근데 모래 수유 동물로 빠져나온 휴마는 되게 순조로워가지고 맞아요 순조로웠어요. 큰 문제도 없었어요. 딜레이도 없었고 뮤직비디오는 구하산의 삼승강장에서 너를 기다렸다. 와, 너무 힘들었죠. 아니 나 그거 얼마 전에 다시 봤단 말이야. 이렇게 여러분들이 다양한 해석한 것들도 보면서 다시 그거를 봤는데 재밌던데? 진짜 눈물 날 뻔했어. 나 야, 말했잖아. 나는 퓨마 가사 처음 봤고 같이 들었을 때 눈물 날 뻔했다고. 아, 그 정도예요? 아, 그래요? 저도 눈물 날 뻔했어. 야, 저도 진짜 너무 울컥했어. 우리 울고도 울 뻔했어. 지워요. 참 안타까웠어. 저도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보다 마음이 아픈 노래들이 몇 개 있어요. 그래요. 휴마가 얼마나 동물원에 빠져나오고 싶었어요. 됐어요. 죄송합니다. 여기까지 할게요. 너 잘 모르지. 네? 아, 다음 질문 어디 있죠? 연준 오빠 마이크 떨어뜨렸을 때 멤버들 심정 알려주세요. 아 맞아요 그거. 그거 녹화였거든요. 그 산악이었는데 저는 그래도 그 두 번 찍었거든요. 그래서 설마 이게 나갈까? 맨 마지막이었는데 근데 나갔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뭔가 모아분들이 또 귀엽게 봐주셔서 그래도 나가도 재밌는데 하고 그냥 기분 좋게 남겼던 것 같아요. 모아분들이 기억해 주셔가지고 전 제가 뭐 잘못한 줄 알았어요. 제가 앞에 나와 있었는데 뚝소리가 나서 뭐지 내가 설마 방금 무의식 중에 비트박스를 한 건가? 근데 네, 바로 앞에 뭐지 저건 누구의 마이크지? 어? 나는 사람 들으면서 이제 인이어로 소리가 들리잖아요. 근데 뚝 이런 소리 나는 거야. 그래서 뭐지 친 건가? 쳐서 저런 데 나니까.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너무 준탁한데 이 생각을 하니까
뭔가 옆에 떨어져 있죠. 저도 이미 끊긴 줄 알았어요. 그런 소리가 나려면 거의 마이크를 이렇게 쳐야 됐어. 그래서 연준이 형이 잡으면서 가니까 연준이 형이 그게 저희 안무가 계속 거의 다 이런 거 맞아요. 손이 맞아. 이런 손이 기분이 근데 저희가 이게 습관 진짜 다 이게 습관이 됐거든요. 진짜 그냥 만약에 동물을 빠지면 표마 하면은 그냥 일단 이것부터 작성을 하고 있는 상태예요. 맞아요. 근데 이제 마이크를 쥐고 하다 보니까 이게 잘 습관이 됐는지 그냥 주말에 평화인 거예요. 그냥. 아 그래서 떨어진 거예요? 그냥 뭐 부딪힌 것도 아니야. 그냥 아니 내 떨어진 떨어뜨린 거예요? 와, 다 당황스럽겠다. 진짜 당황스럽겠다. 저 지금 빨리 쳐서 주워 말아 하다가 이제 태연이가 주워주더라고. 네, 다행히 너가 내 목걸이 주웠냐? 맞아요. 그치. 근데 그때 리허설이어가지고. 네. 아,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때도. 그때 이제 연준이 형 이 파티 이제 앞으로 나가고 제가 이제 춤추는데 뒤에서 목걸이가 연준이 앞까지 쓱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 안 맞았나 이러면서. 앞에 있는데 주워 말아? 주워 말아.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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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나도. 맞아, 나도. 아, 맞아. 참 여러 일이 있어. 고민의 연속이었어. 이게 세 가지 정도의 선택지가 있어요. 앉는 동작이 나쁘게 죽는다. 어 맞아. 내가 가까이 봤을 때 발로 찬다. 맞아 맞아. 무시한다 이렇게. 다 해냈어. 생각보다 무시하기 되게 어려워. 네. 신경 쓰이는 말이야. 맞아. 네. 신인카이가 장신구가 많아가지고. 맞아. 이번에 장신구가 많았어. 장신구 되게 뭔가 되게 뭔가 친근하다. 액세서리. 그렇죠. 저희가 좀 장신구라는 단어를. 아 그렇네요. 악세사리라고 해야겠네요. 네. 많이 들은 질문이다 보니까 이것도 되게 액세서리. 재밌고 좋은 질문입니다. 이번 활동하면서 근데 먹고 싶은 음식 있었는지. 와, 아, 활동하면서요? 네. 저는 회랑 토마토요. 저 새벽을 날려고 오늘 먹는 걸로. 근데 이제 활동 끝나고 안 먹고 싶어. 와, 야 우리 쌀국수 안 먹은 지 얼마 됐냐. 우와 인정! 그러게요. 저는 쌀국수 빼고 다 좋아요. 내일은 쌀국수 먹을까요? 내일은 쌀국수로 먹죠. 좋아요. 좋아요. 내일 쌀국수로 먹죠. 내일 아침, 점심, 저녁 다 쌀국수로 먹죠. 좋아요. 나는 괜찮아. 내내 먹어. 아 우리 의전팀 분들이 네 아 저희 쌀국수 좋아하는 것도 잘 아시거든요. 저는 그 아이스크림 먹고 싶었어요. 그건 맞. 저희 근데 당 그 저희 최근에 다 빙수로 찍었었잖아요. 방금 전에 먹고 왔어. 아, 근데 방금 먹긴 했는데 그 뭐야 이거 그러니까 활동 기간 동안 한번 먹은 사람처럼 얘기해갖고 활동 기간 동안 아 왜냐면은 저희가 고민. 활동 기간 동안 대부분 다 좀 늦은 시간에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계속 그 12시에 문을 닫는데 항상 퇴근하고 시키러 가면 문 닫았단 말이에요. 맞아 맞아. 못 먹고 이제 강제로 빙수를 시켰었는데 오늘 먹었어요. 빙수 맛있게 먹었잖아. 빙수 근데 싹싹 잘 긁어먹었어. 잘 먹더라고. 어떻게 빨리 먹는지 모르겠어. 거의 뭐 제가 국밥 먹듯이 아 둘이 진짜 빨리 먹어요 진짜. 맞아요. 와 나는 네. 뭐 어떻게 그걸 다 먹지? 나는 연준이 형이 의외로 빙수 하나 잘 못 먹던데요. 국밥이면 다 먹죠. 그래서 시원하고 막 이래갖고 머리 아파. 제일 마음에 드는 의상 이번 활동하면서. 의상이요? 네. 둘 다. 저는 말씀드렸었는데 저 퓨마에서는 그 저희 뮤비 밤착장 업이야. 어메이저네요. 저희 뮤비 밤착장 그 호피 자켓 이거 말씀드렸었어요. 그럼 아 맞아요. 네. 저번에 인기가 좀 많았었던 거 아니에요? 그거랑 이제 어? 이거 퓨마가 아니잖아. 세계가 불타버리면 우리는 의상이잖아. 그것도 얘기하셨어요. 아 비슷하죠. 그쵸? 네. 또 그 이번 활동이니까 제가 네, 뭐 이번 활동이니까 아 이번 검정색 그, 네. 저는 네. 네 그렇습니다. 저는 세계가 불타버린 밤에서 국무신 중에 이제 불타는 집 앞에서 그 추는 국무신이 있었잖아요. 창이 두 개예요. 그 그러니까 불타는 밤 밤 밤 나도 밤 저 밤에 이제 제가 막 뭐지 막 클립으로 이렇게 돼 있는 아 알아요 알아요 옷에다 알아, 셔츠를 알아, 입었는데 되게 예뻤어요. 전 그게 제일 예뻤던 것 같아요. 알겠어. 알겠어. 저는 초인종이야. 그 타이틀 했을 때는 올라이트 착장이 되게 예뻤던 것 같고 아 우리 다섯 명 다 어 예뻤어. 언제부터 배가 된대. 아 배. 배꼽 나는 인정. 맞아. 예뻐요 예뻐요. 이번 활동 그 후속곡 활동하면서는 저는 스튜디오 춤 착장. 아, 수춤 저도 마음에 들었어요. 스튜디오 춤 착장. 맞아요. 예뻐요. 저는 진짜 너무 덥긴 해도 그거 진짜 제일 예뻤던 것 같아요. 아, 가죽 올 가죽. 아, 그 제가 봐도 좀 멋있긴 했던 네. 것 같아요. 아, 이거 모두가 좋아했어요. 네. 맞아요. 예뻤어요. 맞아요.
그 뭔가 뭐라고 뭐라고 해야 돼? 전 처음에 그거 딱 받고 와 진짜 덥겠다 진짜 멋있다 했어요. 둘 다 맞았나요? 둘 다 맞았어요. 다행이네요. 어쩔 수 없어요. 네. 패션을 위해 살아서 감사해요. 형 뭐 좋아한다고 그랬어요? 저요? 생각해 볼게요. 아 생각 안 해도 되는데 근데 전 다 스튜디오 춤 피처곡도 그렇고 탈피도 그렇고 다 스튜디오 춤이 멋있는 거 같아요. 스튜디오 춤이 그 이상이에요. 네. 아 진짜 이번 의상 진짜 하나도 빠짐없이 진짜 많이 뻗던 게 단 하나도 맞아. 하나도 없었습니다. 너무 좋았어. 원래도 이뻤지만 저 의상이 항상 이번에도 너무 예뻤어. 너무 예뻤어요. 그랬다고? 맞아. 나 그렇다고 저도 예뻤어요. 코피 맞아요. 그 저희 편마착 두 개 중에 동그라미 찍었죠. 맞아요. 알죠. 형 이거 한 거야? 아, 네 그렇죠. 금방. 클로 같은 게 있는데.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희의 4주차 활동이 마무리되었습니다. 네. 너도 고생했어요, 진짜. 마지막으로 수빈 형이 네. 정리해서 한마디 해주시고 그다음에 캡처타임 몇 개 하고 끝내겠습니다. 좋아하는 정리. 근데 이번 활동을 마무리하면 점점점 약간 이런 느낌을 주세요. 이번 활동을 마무리하면 활동이 2주 2주 했잖아요. 그 다음에 네, 2주 2주 활동했잖아요. 그래서 4주 동안 활동했는데 여러분들한테 더 같이 했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러지 못해서 아쉽고 이제 지금 저희가 되게 새로운 컨셉으로 보여드렸잖아요. 지금까지 내 이전에 여러분 두 개랑 다르게 그래서 많이 좀 새로운 모습을 보여드렸던 것 같은데 좋아해주셨으면 좋겠고 다음 앨범도 많이 기대해주세요. 저희가 금방 빨리 돌아올게요. 네, 나왔습니다. 아주 좋아요. 역시 우리 리더네요. 점점 하는 멘트가 늘어. 네, 좋아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제가 잘 가르친 모양이었어요. 사주차를 마무리하는 컨셉 포토레지 저기 뭐냐 캡처 타임 하겠습니다. 네, 좋아요. 아, 또 오늘 다 같이 단복을 입었다. 아 맞아요. 오케이. 단복이에요 이거 지금. 그럼 단복 자라. 네. 하나 둘 셋. 아 단복 자랑이에요? 얼굴이 나와야 아마 좋아하실 거예요. 오! 오. 나오네 계속. Friends understand me any. 네 다음. 네 그리고 세 개가 붙어버린 마음 우리. 네. 와 뿐이다! 와 살려주세요! 좋아요, 오케이. 동물한테 빠져나와, 주마. 이거지. 하나, 둘, 셋. 와 탈출이다! 아! 이 사람들 막 쫓아오는 거야. 뒤를 보고 진짜. 동물한테 빠져나오면 피곤하네. 사람 피곤해. 오! 이번 캡처타임 약간 망한 거 같아. 아, 즐겁게 하는 거 있으실 거예요. 자 그리고 마지막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얼굴이 보여 좋아. 아 얼굴이 보여야 되는 고생하셨습니다. 잘했습니다. 네, 이번 차 감사해요. 네, 네. 이렇게 하겠습니다. 얼른 또 저희가 만날 날을 예약하며 네. 네. 네 저희 이제 4주 동안 응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인사드리죠.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원, 쥐! 지금까지 투모로우바이 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고마워요. 안녕하세요, 하셨습니다. 잘 끌게요. 아, 자, 이거야. 하나, 둘, 셋. 쥐씨.